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상담 학생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영화 기획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독서 활동란에 꿈과 관련된 책을 읽고 쓰려고 하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리고 스펙도 거의 없고 수상 경력도 많지 않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영화 기획자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영화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네. 영화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네,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뭐, 기억나는 영화 있나요? 타이타닉 네, 네, 그런 좋은 거. 영화죠. 네.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치우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인데요. 궁금한 게참 많죠? 네, 아마 걱정도 조금 될것 같은데요. 어떤 걱정들이 좀 있으신가요? 독서 활동란에 네. 꿈하고 관련된 책을 쓰고 네.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지랑 스펙하고 수상 경력도 별로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상담 끝까지 좀잘 들어주세요. 네. 네, 전형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 대해서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내신 성적 평균 3.25 등급, 수학이 4.25 등급이고요. 영어가 3등급, 사회가 3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은 3.29 등급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과목의 이제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금 낮춰졌다가 3등급, 3등급으로 다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을 한 등급이 쭉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2등급, 3등급에서 평균 2.5등급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지난해 11월하고 이제 6월 이렇게 두번 시험을 치렀는데 마지막 치른 시험에서 국어는 100분위 80에 3등급이고요. 수학은 65에 4등급, 영어는 81에 3등급이고요. 사회문화는 86에 3등급, 그리고 법과 정치는 27에 6등급으로 성적이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수영사 전체를 보면요. 평균 100분위가 한71 정도를 막하고 있고요. 등급은 3.6 정도가 평균 등급입니다. 네, 두 번의 시험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과 11월의 성적 비교를 좀 해보면요. 학생의 성적이, 국어는 이제 성적이 좀 1등급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영어는 사회문화까지 해서 성적이 그대로 수능 성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보면, 법과 정치로 지금 이제 좀 성적을 좀 바꾸는 바람에 등급이 조금 하락한 부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2학년, 1학년에 걸쳐서 교내 UCC 대회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좀 거뒀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에 자아탐색반, 그리고 2학년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문학 영화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1학년에 29시간, 그리고 2학년에 22시간 수료를 했고요. 방과후 학교도 1학년에 84시간, 2학년에 36시간을 수강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을 보면요. 1지망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논술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역시 2지망도 건국대학교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인데요. 논술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요. 3지망은 동국대학교 신방과의 논술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 영감을 얻고 영화 기획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입니다.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을 전반적으로 보면 뭐한 중위권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성적인데요. 교과별로 좀 살펴보면 영어하고 사회가 이제 비슷하면서 이제 좀 우수하고요. 그다음 국어, 수학 교과 성적으로 성적이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수학 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등급 정도가 낮은 것이 조금 이제 아쉽고요. 2등급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3, 4등
등급의 성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과목 점수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서 이제 그래도 국어하고 영어는 3학년 올라가면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좀 엿보이고 있고요. 1학년하고 2학년 두 개 이제 국수영사 평균 성적을 좀 비교해 봤더니 1학년은 3.5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는 지금 3.1등급으로 거진 0.5등급 정도가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랐습니다. 네. 아마 3학년 때는 성적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 욕심 같아서는 한 2등급대 후반 정도까지 성적이 좀 올라줬으면 상당히 좀 높은 이제 기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수학처럼 이런 그 인문계 학생들 특히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는데 지나치게 성적이 좀 많이 이제 5등급이 6등급이나 떨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이 또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과목과의 어떤 균형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교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성적을 좀 지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순으로 교과 성적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나 모의고사나 성적의 이제 교과 순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사탐에서 생활 윤리를 법과 정치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죠, 지난해. 네. 네. 어떤 이유가 좀 있었던가요? 아직 사탐 한계를 정확히 정하고 본 게 아니라서. 아. 과목을 좀 여러 과목을 좀 이제 점검하는 차원이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탐은 이제 최대한 좀 빨리 한 두 과목을 이제 정하고 우리 학생의 상황이라면 좀 만점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네. 뭐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좀 도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보니까 이제 과목당 한 열 문제 정도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이제 학생이 틀린 문제에 대한 유형과 좀 답을 좀 비교해 가면서 정답을 찾는 훈련들이 좀 있으면 성적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수학은 끝까지 좀 놓지 말고 우리 학생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간다면 그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지원 대학 선택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국수 영탐 점수를 이제 합산한 점수를 사용합니다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논할 논술이라든지 또는 수시 종합에서도 이제 최장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잘하는 뭐 영어라든지 또는 사탐에서는 성적을 더 올려서 뭐 아까 욕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등급 이상을 좀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성적 상승세를 좀 이어서 3학년 때도 성적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네.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는지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아서 아마 그 논술 전형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몇 가지 훑어보면 우리 학교 이제 유시 활동을 통해서 한 내용에 보면 공공장소에서 이제 예절을 주제로 한 내용 또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UCC 내용들이 좀 대표 성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좀 성적을 받았던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도 이제 꾸준히 문학 영화반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학생이 영화 감상하고 또 감상문 작성해서 아까도 그 뭐 타이타닉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화에서 깊은 대사라든지 장면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우리 학생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좀 가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책 읽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서 독서 능력 성취 프로그램도 있어 한 그런 실적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에서는 이제 뭐 교과든 비교과든 간에 결과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워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의 나의 발전된 어떤 잠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내용들이 조금 더 뭐 자기 속에서도 좀 녹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 수학 1회 내신 대비반을 수강했는데 수학 과목에 대한 어떤 성적의 변화라든지 학습의 태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뭐 없진 않을 텐데 학생부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이제 그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내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학생이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는 이 교내 활동 전문가라든지 봉사 활동 전문가, 그다음 리더십 전문가 이런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서도 여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교과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도 좀 하고 우리 학생이 이제 다른 친구들 알고 학문 공동체로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이제 3학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3학년 1학기 성적에 조금 더 성적을 좀 더 올려서 평균 한 2등급 정도를 받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이제 논술 전형 뭐 정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능에 있어서 최저 등급이 사실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두 개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라든지 또는 사회탐구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능 성적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 조금 부족한 점이라기보다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건데 너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몰입돼서 매몰되지 않
않도록 네.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다잡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너무 몰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 전형이 적합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 한 세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1순위는 논술 전형이고요. 2순위는 뭐 그래도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네. 선택하긴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정시 전형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네. 각각의 전형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네. 먼저 이제 1순위 논술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논술 전형은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우리 학생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수능 성적이 뭐 3, 4등급 정도입니다만 주요 대학의 뭐 두 경력 2등급을 비롯해서 두 개 합이 이제 5등급 또는 6등급 또는 7등급까지로 본다면 논술 전형에서는 우리 학생의 이제 그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뒷받침이 좀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에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 내신도 이제 3.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정경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논술 시험 자체가 쉬워지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뒷받침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3학년 들어서서도 학생부 교과 성적을 소홀하게 되면 네. 그만큼 논술 성적을 또 만회해야 되는 경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끝까지 좀 뒷받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교내 독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논술은 조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치가 저는 좀 있고요. 논술도 본격적인 시작보다는 그 여름방학 그 이전까지는 조금 이제 수능에 국어와 사회탐구하고 같이 이제 아울러서 뭐 한 주일에 한 서너 시간 정도의 시간 할애를 하면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과연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그 종합전형이 사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학생부 교과 성적을 그냥 계량화해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뭐라도 학교 안에서 활동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면접에서 녹여내서 그걸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른 뭐 학교 간에 또는 다른 친구 간에 비교를 통해서 보면 비교 활동 자체가 탄탄하지 않는다면 굳이 3학년에 들어서서 비교 활동까지 해가면서 아쉬운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든지 또는 수능 성적을 소홀히 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UCC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영화 그 문학반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6번의 수시 최대 지원 중에서 하나 정도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순위는 역시 뭐 수능 성적 준비를 좀 잘해서 정시 지원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이제 우선순위별로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현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건국대와 동국대인데요. 네. 이 대학들의 특징도 좀 조언해 주시죠. 예, 건국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표를 제가 그 만들어 본 이유는 문화 콘텐츠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수시를 살펴보시면 자기 추천 논술 우수 교과 우수 이렇게 해서 인원이 각각 7명, 2명, 9명, 7명, 3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의 자기 추천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논술은 논술 전형이고 교과 우수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전형별로 어떻게 이제 다른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기 추천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3배수를 일단 서류로 뽑고 2단계 면접을 하는 거고 논술 전형은 일괄 합산입니다. 논술과 학생부 교과 비교과를 이렇게 합산해서 뽑는 건데 다만 교과가 이제 국정사의 교과 각 상위 세 과목씩에서 12과목 반영한다는 게 이제 좀 비중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교과 우수 전형은 학생부 100% 전형인데 역시 이제 국수영사의 과목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20%, 40%, 4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세 개 전형 방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학생이 이제 사실은 건국대 자체가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전형 유형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제 논술 전형이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금년도부터 건대에서 이제 없어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없기 때문에 논술 지원에서는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논술 전형을 적정 지원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봤고요. 건국대 보시면은 다른 전형 유형들 중에서 뭐 서류 전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면접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전형들은 뭐 학교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요강 정도를 좀 참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동국대를 볼까요? 예, 동국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두 번째로 가고 싶은 대학이 동국대학인데, 동국대학교는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제가 자기 추천, 예, 동국대는 신문방송학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두드림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논술 우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학교생활 우수 인재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이 이제 나고는 19명이 있고요. 전형을 보시면은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 논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비교를 해보면, 전형 방법은 건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논술 우수 전형에 보시면 건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여전히 금년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두 개는 합이 4등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건대비에서 동국대를 희망하게 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절반 이상의 경쟁자를 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선택한다면 수능 최저학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적정 전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건대나 저희가 이제 정시 동대도 살펴봤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네. 정시 수능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상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독서활동란에 꿈과 관련된 책을 쓰려는 게 도움이 되는지, 네. 또 스펙도 없고 수상실적 없는데 네.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죠. 네, 독서활동이 이제 꿈 관련된 책은 뭐 제가 볼 때는 독서활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독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문계 학생한테 이제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학문 간의 융합 활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상시는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선교과 후 독서활동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스펙 얘기를 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학생이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스펙도 사실은 뭐 우리 학생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 1학기 때 새로운 걸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수시 6번의 지원 가운데 한 번 정도는 학생부 종합 활동을 한번 해보자 정도로만 그냥 따로 부담 없이 좀 스펙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그런 부담보다는 질적인 거 과정에 대해서 좀 늘리려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떤 전형을 더 살펴보면 좋을지 추천 전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이 건대나 동대는 사실은 눈높이가 조금 높은 감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표란 게 너무 현실적이면 또 이제 목표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가 좀 없기 때문에 서울여대를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를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수시 모집에 학생부 종합, 논술, 일반 이렇게 이제 뽑고요. 정시 모집에도 33명을 뽑습니다. 전형 방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역시 종합평가에는 1단계 3배수 서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함께 면접 40%가 들어가죠. 논술 우세 전형에서는 이제 인원이 상대적으로 건대나 동국대보다는 좀 적긴 합니다만 논술 성적을 논술 우세 전형을 보시면 1학년 성적하고 2, 3학년 성적도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부족하니까 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시 전형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수능으로 선발하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필수로 들어가고요. 수학하고 탐구 중에서 태길에서 3개 영역만을 반영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논술 우수 전형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의 4개 영역이 아니라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점을 좀 고려해보면 우리 네. 학생이 전략적으로 서울여대를 선택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들고요. 네. 서울여대 정도의 대학들을 좀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상담을 다 받아봤어요. 어땠나요, 우리 학생? 도움이 많이 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돼서 좋아했어요. 네, 너무 부담 많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방향을 좀 네, 잘 잡아서 열심히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 기획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논술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을 평균 2등급으로 올리시고 수능 2개 영역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희망대학 외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일반 학생 전형, 정시 전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명의 예비 고3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수시 상담 진행했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영주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대입 합격을 위한 고3 학습 내비게이션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